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전까지는 미국은 중동에서 영내 국가들의 세력 균형을 맞추는 여객 균형자 정책을 추구하면서 군사력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소련 봉쇄를 위해서만 터키의 미군이 주둔한 것과 이란에서 군사시설을 운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중동에 개입하지 않았죠.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중동의 최대 국가였던 이란이 미국의 국권한 동맹국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나 이란은 페르시아만을 통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페르시아만은 세계의 바다 중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중동에는 엄청난 석유 매장량이 있는데 석유의 주요 공급로가 바로 이곳 페르시아만이기 때문이었죠. 페르시아만에 속한 국가는 세계 원유 수출량의 약 40%, 석유 제품 수출량의 약 15%를 공급하고 있어서 페르시아만이 봉쇄된다는 것은 에너지 공급의 차단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이란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면서 미국의 든든한 석유 공급자였는데요. 1979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발생하면서 이란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란이 최대 반미 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슬람 혁명의 여파는 그대로 중동 전역에 전파가 되어버렸고 이슬람주의가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슬람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이런 이슬람 혁명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직접적인 군사력 개입을 하겠다는 카터 독트린을 내세움에 따라 미국과 중동 간의 충돌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분쟁은 이란 중심의 중동 분쟁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8년 동안 발생한 이란 이라크 전쟁과 빚더미에 오른 후세인 정권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일으킨 쿠웨이트 침공, 그리고 이를 물리치기 위해 다국적군이 개입한 걸프 전쟁, 그 걸프 전에 분개한 오사마 빌레단이 일으킨 9.11 테러와 그걸 또 보복하기 위해 나선 이라크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IS의 부상과 IS 격퇴전, 그리고 쿠르드족까지 대부분의 중동 분쟁이 이란을 중심으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란은 중동 내에서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격화가 되면 될수록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가고 있었는데요. 중동 수렁에서 탈출해 중국 경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라크 철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빠진 거대한 늪지대는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친구는 없다며 이런 고립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핵개발에 집착하게 되는데요. 이는 미국과의 관계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란은 서방세계의 엄청난 경제 제재와 금수 조치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이란과 서방세계가 핵협상을 하면서 큰 위기는 벗어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에 따라서 다시금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다시 핵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 미국은 강경책을 쓰겠다며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2020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일 이란의 군부 실세인 카센 솔레이마니 쿠두스 사령관이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5일 이란은 핵 합의를 더 지키지 않을 것을 선포하게 되었죠. 카셈 솔레이마니의 사망으로 인해 생긴 분쟁이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책으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공언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한 가지 첩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핵을 가졌다는 첩보였죠.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개발이 더뎌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안 그래도 중동이 세계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란 핵개발 성공이 다른 나라에도 알려져서 중동의 다른 나라들도 핵개발에 몰두한다면 세계는 금세 핵전쟁으로 망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기다가 중동에는 많은 테러 단체가 있는데 혹이라도 이 핵무기가 테러 단체에 뺏기기라도 한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참극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B-52와 같은 주요 공군 자산들을 중동으로 급파죽였는데요. 그때였습니다. 미국의 델타 항공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죠. 심지어 이란군의 9K-330 토르에서 발생한 지대공 미사일로 인해서 격추된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영공에는 하루에도 수천 대의 항공기가 들락거리는 교통의 일충지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원이 고조되고 있었고 민항기를 미군의 정찰기로 인해 격추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전쟁으로 시작이 되었죠. 미국 전역에서 이란에 응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는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결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등 동맹국들의 참전 요구를 하게 되었죠.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미국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이란으로의 전투부대 파병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죠. 대한민국 관점에서 이란은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민간 경제 교류도 큰 곳이기도 하고요. 이란산 석유 및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품 시장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페르시아만의 중요성 때문에 이란과 전쟁을 한다는 건 중동산 석유를 제대로 수급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전투부대를 파병할 수 없는 것이 전투부대를 파병한다는 것은 전방부대를 빼내어 이란으로 파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북한과의 대치 때문에 그것이 마음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가뜩이나 군대 내 인력난으로 허덕이고는 상속인데 전투부대까지 파병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많았죠. 그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되면 일시적인 전쟁 특수를 기대해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피해가 클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제일 걱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으로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미국과의 동맹신뢰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항기가 격추되어서 300명이 넘는 미국인이 이란 땅에서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엄청난 미국의 분노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동맹국들이 계속 파병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서방 국가들은 참전을 승인했으며 심지어 일본도 제한적으로나마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이번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한다면 한국에게 아르테미스 계획과 화성 개척 계획에 참여시켜주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와 한미 원자력 협정 폐지와 같은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또 국내 대기업들의 엄청난 투자를
참여할 것도 약속했죠. 다만 여기서 미국이 내세운 선결 조건은 전투부대의 파병이었습니다. 비전투부대는 거부한 상황이었죠. 이제 여러분들은 청와대의 대통령이 되어서 맞닥뜨린 국가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달콤한 제안을 승낙해 전투부대를 파병할 것인지, 아니면 중동과의 관계를 생각해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선택하여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을 것인지,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